엄마! 제발 아비를 살려주십시오! 세손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할부모마! 제발 아비를 살려주십시오! 너도 뒤지 갇히고 싶은 게냐? 당장 물러가라! 뭐 들었느냐? 어서 세손을 세손궁으로 모시지 않고! 저 용서할 게 없어서. 할부모마! 제발 아비를 살려주십시오! 할부모마! 아부모마, 이것 좀 드시오요. 됐다. 할바마마께서 하시면 괜히 너한테까지 불똥이 튄다. 아부모마, 벌써 3일째입니다. 어서 대책을 내놓으세요. 가망이 없을 듯합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그자들이 어찌나 얼미었는지 중좌가 계속 나타나서. 뭐라고요? 아버님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하고 계셨습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딴 소리가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서 동궁을 살릴 방도를 찾으세요. 동궁이 위태로워지면 우리 세손도 온전치 못합니다. 빈궁께서 애원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네? 주상께서는 빈궁 마마를 귀해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바마마, 제발 동궁을 살려주시옵소서. 어찌 제인을 살려주란 말이냐? 아바마마 유일한 아들이옵니다. 그런 아들이 내게 영모의 칼을 들었다. 세손까지 폐사인시키고 싶지 않으면 물러가라. 빈궁, 괜한 헛수고 말고 세손이나 보호하세요. 울지 마세요. 박복한 사내에게 시집와서 고생이 많습니다.